박수홍 부부 12월 23일 결혼식. 과연 가족들은 참석하게 될까요? 결혼이란 톨스토이. 결혼을 신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진정한 결혼이란 사랑으로 신성해진 결혼뿐이다. 박수홍 결혼 발표. 두 분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홍, 23살 되는 아내와 12월 23일 결혼식. 가족들은 불참. 방송인 박수홍은 23살 되는 아내와 4달 결혼식을 올립니다. 혼인신고 1년 5개월여 만이죠. 24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 씨는 12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7월 김다혜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친형과의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며 결혼식을 미뤄왔었죠. 이날 결혼식은 가까운 소수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박씨측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최근 KBS ETV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신혼집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방송에서 결혼식을 아직 못해서 웨딩 사진이 없다. 아내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며 이세도 준비 중이다. 아내와 함께 병원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이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죠. 박수홍 친형인 진홍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수홍 23살 연하 아내와 12월 23일 결혼 D-1 방송 출연. 박수홍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아내와 함께 동치미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결혼식 전 동치미 출연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결혼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함께 출연한다고 설명했죠. 그는 지난 10월 MBC 예능 라디오 스타에서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려고 준비 중이라며 크게 안 하고 정말 고마운 분들만 모셔서 치를 거다. 주례도 없이 하객끼리 축사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죠. 박수홍은 아내와 함께 KBS2 예능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도 동반 출연하는데요.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김다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